자, 다르피님하고 저희가 일부를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새로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또좀 모셨습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박혜진 교수님이 들어와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저하고 같이 그 POW 코인들 한번 쭉 살펴볼 때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네. 예. 오늘, 교수님, 이제, 다시 모신 거는, 1부에서 지금 얘기했던 암호화폐 시장, 우리 한국 암호화폐 시장,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박 교수님, 최근에, 저하고 방송도 하셨지만, 네. 암호화폐 시장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잠깐 한번 이 최근의 사건들에 대해서 짧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JJ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반에 워낙에 문제가 많아서 이 네네. 문제들을 사실 하나하나 다 짚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네네. 일단 지금 이제 금융 쪽에서 투자 피해가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네. 결국에 사실 국가의 역할, 그리고 국가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거,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그 일반인 투자자들의 피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금융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도 아주 부자 한 명이 뭐 10조의 피해를 받은 것보다 진짜 뭐그 천만 명의 시민들이 뭐 진짜 뭐 100만 원씩의 피해를 본 것이 오히려 훨씬 더큰 이슈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런데 네네.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벨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델리오라고 하는 곳이 이제 바습이라고 하는 그 서티케이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보다는 국가가 무언가 검증을 해줬나 보네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차라리 국가가 어떠한 역할도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제 그런 지표조차 제공하지 않았을 텐데. 무언가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가이드나 법률이 정비되진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는 그또 서티피케이션을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투자자들은 무언가 신뢰의 증표로서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부분이 국가가 결코 이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박 교수님 말씀은, 정부가 바스프라고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는 면허를 사실 델리오한테 주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인을 예치해서 운용하라. 그런 업태가 아니고, 코인을 받아들은 이제 지갑 사업자로서 등록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델리오가 하고 있는 그 운용,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면허이긴 하지만, 델리오가 이거를 외부에다가 얘기할 때는 우리는 바스프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을 해준 곳이에요. 뭐 이렇게 이걸 활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적극 건데. 활용했죠? 그렇죠? 네. 요 얘기는 사실 기존에 레거시 금융시장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저희가 한분 게스트를 더 모셨습니다. 그래서 언디파인드 랩스의 조동현 대표님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대표님, 잠깐 저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언디파인드 랩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언디파인드 랩스는 그 블록체인 시장 내에서 신용평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제가 듣기로는 조 대표님은 증권회사에 오래 계셨던 걸로 압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한 10년 동안 이제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에서 대체 투자 운용역으로서 좀 일을 좀 했었습니다. 아, 대체 투자라는 게 이제 주식 채권 일반적인 거 말고 다른 어떤 새로운 투자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게 대체 투자인데 그러면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조 대표님. 증권회사도 오래 계셨으니까
네네. 지금 하루 인베스트 사건, 벨리오 사태, 그 증권회사의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총평을 짧게 해주세요. 네, 일단 예견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태라 생각하고요. 이미 기존 시장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태가 있었었어요. 이제 19년도에 라임 사태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사모 펀드들이 이제 확장하는 국면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고수익을 이제 보장해주겠다는 어떤 PR을 통해서 개인 자금들을 많이 끌어당겼었었고요. 근데 이번 사태도 사실 블록체인에서 넘쳐나는 유동성을 어떤 확정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개인들을 이제 유치하고 자신들이 할수 없는 어떤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거짓된 어떤 수익률을 제공함으로써 좀 피해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이제 코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코인을 개발하는 개발자, 또 벤처 캐피탈, 이런 데가, 도와주잖아요. 코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영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코인을 유통하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 뭐 이게 중앙화됐던 아니면 탈중앙화됐던,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주로 개미 투자자들이 붙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예치 서비스 또는 뭐 운용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전문 투자자, 뭐 혹은 개인 투자자, 아니면 돈 많은 고래, 기관,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투자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박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코인 프로젝트가 이제 VC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아까 타로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세 개의 영역을 어떤 일종의 뭐 선수들이 다 건드리는 것 같더라. VC도 만들고, 뭐 심지어 거래소도 만들고, 자기네들이 운용도 하고, 사실 하루 인베스트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막 업태를 막그다 하려고 하는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교수님이 지금 VC 관련된 그런 강의도 하고 계시니까 여쭤봅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 시장에서는 그리고 기존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면 응당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FTX에서 되게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를 상장시키고 상장시켜서 거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투자금을 다시 자신들이 찍어낸 화폐로 가지고 또 다시 거기다 그 돈으로 투자하고 뭐 이런 식의 돈을 만들어내는 행위, 그 돈을 투자하는 맞아요. 행위, 투자를 받은 애들을 뭐 이렇게 올리는 행위 같은 것들을 하나의 엔터티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자본시장법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인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크립토가 네. FTT 코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자기네들 거래소 맞습니다. 코인이었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제일 큰 문제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 메인넷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메인넷을 제외하고 이제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토큰 프로젝트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사업을 우리가 무언가 이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툴로서 활용하라고 사실은 이 이더리움에서도 처음에 토큰을 이제 만들도록 했던 것이고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는 팀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초창기에 뭐 유저들도 조금 데리고 오고 그 유저들이 기여해주면 기여해준 만큼 이들에게 보상도 주고 그러면서 이 유저들과 함께 커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사용 툴로서 수단으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토큰이어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주객이 전도되었죠.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이 그냥 그 돈놀이만 존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하루라든지 뭐 델리오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지난 몇년 동안 꾸준히 제대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더잘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금융당국에게 설득시키고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허락을 받게 되면 일반인 투자자들이 살수 있게 해주는 프로세스를 거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도 이들이 돈을 벌 테니까 회사가 성장한다거나 또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루나 델리오 같이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 아까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정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환상에 지나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뭐 시세 차익을 본다던가 하는 돈 놀이를 하는 건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 10% 이상이 넘는 고정의 수익을 가져온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워낙에 강력하게 이제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분들께서 좀 현혹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코인 프로젝트들이 실상 어떠한 비즈니스라든지 향후의 수익을 비즈니스로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 없이 이제 그냥 토큰만을 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제 플레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VC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기존 시장에 있는 VC들은 그 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그 크립토를 통해서 좀 많은 돈을 단기간에 버는 곳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우리가 VC다라고 하는 이제 VC라고 하는 그 간판을 다는 건 거죠. 그리고 그 간판을 달고 사실 기존의 자본 시장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제 이런 이중 삼중 플레이들을 하는 것, 이러한 상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 대표님은 증권사에 계셨으니까 뭐 우리가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거래소도 하고 뭐 기관들 영업도 하고 각각의 영역을 다 한 번 정도는 해보신 거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다 한 번씩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의 회사에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히 사실 분리되어야 되고요. 심지어 한 건물에 같이 있지도 못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는 여러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떤 펑션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물리적으로 이격이 되는 것이 일단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보의 교류도 할 수 없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내에서는 너무 당연시하게 서로 섞여 있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해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VC들이 작년에 이제 망한 FTX의 알라메다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VC 역할도 하고 했는데, 해외에서 여전히 이제 인기가 있죠. 암호화폐 VC들. 또, 기본, 다른 VC들도 인기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러면은 암호화폐 영역에서 규제 영역으로 갖고 올 거냐. 뭐, VC도 규제를 하고, 거래소도 규제를 하고, 아까 이제 암호화폐 운영을 해주는 그런 것도 규제를 하고, 규제 영역으로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박 교수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까요? 사실 규제라는 것이 그 발목을 잡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규제는 쉽게 말하면 게임의 룰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규제도 굉장히 이제 이걸 줄이겠다라는 식의 이제 의도적 규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원론적으로 SEC가 네. 약간 그렇잖아요. SEC가 막 때려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SEC 같은 경우에 미국의 행정기관이잖아요. 네. 그때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융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다들 덜덜덜 이렇게 하고 영향을 많이 받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 상당히 이제 그런 그 어떠한 그 법적 영역에서 서로 다투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EC가 지금 이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크립토의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칠 거다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규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미국의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징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미카라고 해서 그 가상자산,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디파이나 NFT 같이 아직 우리가 정확히 정체를 우리도 파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영역으로 남겨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점점 더 익히면서 그에 맞는 규제를 가져가겠다라든지, 아니면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낸스 같은 이제 어떤 그 시장의 전문 플레이어들을
국가로 초대하고 그 시장의 전문 플레이어들과 어떻게 하면 시장이 사업을 할수 있는 규제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충분히 시장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투자자를 보호한다거나 명백히 상식의 영역에서 봤을 때 사기나 범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도 법률적으로 선제적으로 일단은 대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런 것들이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좀 그런 규제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이 리플의 사태를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이어지는 여파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하원 같은 경우에도 이 게리 겐슬러 의장의 이러한 방향성에 굉장히 불편함을 표시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입법과 사법의 영역에서 다 관할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기관이 상당히 월권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리 겐슬러 자체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입법과 사법기관이 제대로 지금 빠르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금 만들어진 미국에도 20개 정도의 법안이 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을 우리가 그럼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좀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루 사태,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 사태를 보는지 전통 금융하고 연결을 해보면 사실 펀드 투자했다가 펀드도 날리기도 하고 환매도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전통 금융 쪽에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이렇게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조 대표님은 이제 증권사 경험 많으시니까 하루 델리오를 보면서 이 전통 금융하고 연결 지어서요. 저는 뭐 펀드 투자했다가 손해 보신 분도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 운용이나 이런 면을 좀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번 이제 다 아시는 이제 델리오랑 이제 하루, 그다음에 뭐 BNS 이런 어떤 사태를 보면서 이게 참 기존의 금융 시장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조금 좀알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델리오가 했던 어떤 비즈니스를 살펴보면 결국 개인 자금들을 수신하는 역할을 했어요. 물론 그 수신할 때 어떻게 보면 고수익률이라는 하나의 어떤 큰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객 유치를 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또 델리오는 또 어떻게 보면 하루라고 하는 사실 그 플랫폼에다가 자금을 또 투자를 막 하고 그 투자 자금을 또 하루는 운용해서 또 어떻게 자신들의 어떤 수익자들한테 투자금을 돌려주는 뭐 이런 역할들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것이 전부 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이 기존 시장하고 다르지만은 엘리오가 했던 것이 바로 은행이 했던 업무고요. 그다음에 하루가 했던 것이 바로 자산 운용사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기존 금융시장하고 블록체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자금을 수신하는 또 자금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죠.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 금융업에서는 건전성 지표라고 하는데 보통 BIS라고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만약에 훼손이 된다고 하면 규제 당국이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하고요. 또 증권사도 똑같이 해당이 되죠. 뭐 NCR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 비율보다 수신한 자금으로 투자한 위험한 요소들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것들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푸시가 옵니다. 근데 델리오랑 하루 어떻게 보면 은행과 자산 운용사들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어떤 건전성 지표가 어떻게 보면 정립이 안돼 있다 보니 그냥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운영을 했었고 거기서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또 입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할수 있었어요. 네. 그럼 제가, 박 교수님하고 조 대표님께 각각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존의 은행, 기존의 증권은 이른바 이제 중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예금을 하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뭔가 운용을 하는 거는
그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얘기하는 탈중앙화라든가 중간자의 개입이 없는 새로운 금융이라는 개념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하루나 델리오의 경우에는 일종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이른바 CFI인데 CEFI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이런 중간자의 개입이 없어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먼저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이 디파이스파이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 좀 구분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델리오나 하루 같은 곳에 우리 고객들이 비트나 이더리움을 맡겼잖아요. 맡기고 이자를 받잖아요. 이걸 네. 이제 뭐 예치한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두 가지 행위는 이 디파이와 세파이를 딱 구분지는 큰 축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이더리움 예를 들어서 보면 이더리움에 지금 32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노드를 운영할 권, 그 참여할 권한이 생기고 블록 생성에 참여할 권한이 생기고 그 블록 생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른 이제 이더를 받게 되죠. 그게 뭐 연 한 4~5% 정도로 지금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행위는 정확하게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네트워크 위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율도 당연히 그때그때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내가 맡겨놓은 32 이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증발하지 않는 한은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블록체인이라고 보고 있지 않은 이유가요. 이 수익률을 보장드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위험률이 높은 방식으로 이제 이 자산을 굴렸을 거예요. 네. 그랬을 때여야만 이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하더라도 자기들도 좀 남길 거 남기고 그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장이 지금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그 시장이 플럭츄에이션이 큰 상황에서는 이러한 자산들이 뭐 청산당한다고 표현하죠. 다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뭐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 한번 봤던 그 시세조종 사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본인이 마이너스 빚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행위를 사실은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블록체인이라고 크립토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도 기존의 금융 자본시장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가 진짜 디파이라고 부르는 이 디파이란 말이 너무나 지금 많이 훼손되어서 사실 그 의미조차 모호한 부분인데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래서 인간의 손을 많이 타지 않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신뢰 머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왔던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게 맡겼을 때에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기술의 힘에 의해서 기술의 영역에 의해서 신뢰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금융 새로운 금융 같은 것들은 당연히도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 가이드 같은 것들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킹 같은 거는 그야말로 디파이의 영역이고 하루나 델리오가 했던 것들은 사실상 그냥 기존 금융하고 거의 같으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디파이 중에서도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위믹스 파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파이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믹스 재단이 그걸 돈을 물어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은 디파이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 대표님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그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디파이와 세파이, 뭐 시파이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저도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하시고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킨 델리오, 그 다음에 하루, 이분들이 사실 했던 거는 사실 디파이가 아니에요. 엄격한 시파이고요. 시파이 중에서도 저는 이거 금융상품하고 똑같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개인의 자금을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해가지고 수신해가지고 뭔가 투자 행위를 한 건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기술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 자신들의 자금을 그냥 투자 목적으로 그냥 굴렸던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회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해서 함부로 아무나 못하게 하는 것이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테이킹 있잖아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어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블록 검증에 참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익을 얻는 그 행위.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전부 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기술에 대한 엣지를 좀 믿고서 좀 규제를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완화할 수 있는 좀 스탠스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많이 하는 거는 규제를 해야 되고,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Undefined Labs의 조동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경험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기존 금융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블록체인 쪽으로 오셔서도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이제 박혜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VC 관련된 강의도 하시고, 실제로, 관련된 실무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인 시장의 개발과 투자와 유통, 이거를 같이 병행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하루, 또 델리오 이런 쪽의 문제가 암호화폐 시장, 또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체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혁신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상품을 찾고 계시는 투자자들도 있죠. 근데 좀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전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또 꼭 그렇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루인베스트 또 델리오 때문에 돈이 묶이신 분들은 정말 좀 안타깝지만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코익관 2부에 나와주신 박혜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동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익관 순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오후 두 번 이제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금요일 날은 코익관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코익관 방송이 이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막 농담도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이 좀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조금 깊이 있게 무게감 있게 얘기를 하느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좀 드리면 좋겠네요. 저희 블록미디어 기자들이 그 샘 올트먼의 생각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건 인공지능 관련된 책입니다. 그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CEO죠.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요 책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월요일 날 주중에는 또 오전 오후로 제가 방송을 또 하니까요.